7월 19일 화요일 아침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오늘은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4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살짝살짝 보시면서 눈 인사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오늘도 승리하시고 건강하세요. 다 동네 분들이시니까. 오고 가다가 얼굴 마주치고 마스크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생까지 마시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우리 기도의 동지시네요. 이러면서 인사도 좀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를 다녀도 같은 교회를 안 다니면 전혀 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역사회에서는 또 이렇게 같이 또 기도하다가 만나고 그러면 내 교회, 네 교회가 어딨어요? 다 주님 안에서 서로 우리가 그래서 인사하고 같은 사명 이뤄가는 거니까 참 좋습니다. 자, 어저께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는 내용을 봤는데 왜 어리석으냐? 육체로 시작했다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마지막으로 육체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 어리석다. 그러니까 저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고 목회도 하면서 목회하기 전에는 저도 일반 평신도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따라 나갔고 평생 교회를 벗어난 적이 없이 신앙생활을 해봤지만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주 굉장한 은혜고 축복이에요. 왜냐면 그냥 교회를 다니지, 이런 걸잘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세상 나가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받고 또 성령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뭐 대다수가 그러실 거예요. 뭐 저같이 어릴 때부터 뭐 아기 때부터 교회 나온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확고하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또 내가 은혜 받은 체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그냥 교회를 나가는 게 아니고, 아, 이게 확고한 믿음의 체험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르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귀하고 복되냐.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이 얼마나 천하의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축복된 거냐. 근데 그것을 다시 육체 가운데 살아가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것도 거짓 선지자들의 꾀임에 빠져서, 응? 복음의 진리에서 떨어져서. 이거 어리석은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떠나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우리의 영이 현혹돼 버려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정말 잘못 믿고 있는 분들이 참 많고, 성도들을 잘못 가리키는 데도 참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제가 옳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잘못 빠져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은 하는데, 저 양반이 뭘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건가, 뭘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가, 이걸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모습이죠. 이름은 그리스도인이고 이름은 성도이지만 육체 가운데 여전히 빠져있는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건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제 가운데 살아가던 육체의 모습으로 그대로 육체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되도록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또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어저께도 읽었지만 5절 말씀을 한 번만 읽고 밑으로 도우면요. 5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설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내용이 될 수가 없어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그 율법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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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라 하고 주신 율법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하나님 믿는 일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온전하게 주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행위들이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룩함을 이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예수 믿고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 행위에만 빠져 있으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같은 모습으로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얼마나 철저한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회칠한 무덤,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어요.
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주님의 그 말씀 붙잡고 십자가만 붙잡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육체의 존재로 마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누구를 얘기하냐, 아브라함을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고 얼마나 큰 복의 조상입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아담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실질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의 그 믿음에 하나님이 복 주신, 축복 주신 그 역사를 우리가 영적 유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브라함이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을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응?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만 가지고도 아브라함이 왜 이런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왜 이런 복을 받아요? 그가 정말 성품적으로나 어떤 신앙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정말 흠이었기 때문이냐?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흠이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아, 자기 부인을 자기 살려고 남의 남자의 부인으로다가 집어넣고 말이야. 자기 살려고 자기하고 신분을 숨기게 하고, 이런 비열한 인간 아니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람도 별 볼일 없는 사람. 우리가 똑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어떻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큰 축복을 얻느냐? 5절 말씀, 아니 6절 말씀에다 그렇게 말씀, 6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음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의로 정하셨다 그랬어요. 의인으로 삼으시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뭘 보고? 믿음을 보시고. 또 7절에도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뭐를 보시고요? 뭘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혈통이 아니에요, 혈통이 아니에요. 혈통으로만 보면 유대인들 안에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입니다, 혈통으로 보면. 단군의 후손들이잖아요, 우리는. 단군이 뭔지 아세요? 단군? 이 단이라고 하는 게 무당을 말해요, 무당. 무속, 샤먼이죠. 우리 국어 적인 어원을 따져가 보면 그래요. 단이라는 게 그 샤만이 좀 무속, 그러니까 남자 무당. 에?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받는 세계의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으로 대한민국, 여러분이 한민족을 주님께서 지명하셨고, 이 땅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주고 계신 것은 혈통으로가 아니에요. 혈통으로가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세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저희 조카도 지금 미국 백인교회 목사예요. 저희 조카도 미국 UMC, United Methodist Church라고 해서, 그거는 미국의 감리교회는요, 제일 아주 첫 번째, 두 번째로 큰 교단입니다. 미국에는 감리교회가 한국하고 달라. 엄청 커요. 그리고 공무원처럼 다 보장을 해줘요. 지금 그 미국 교회의 이제 목사인데,
그래서 이제 매주일 미국인들이 그 미국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완전 영어로 예배드리는 걸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설교하는 것도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배가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뜨겁게 예? 정말 기도가 이렇게 뜨겁게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함 또 새벽마다 수요일 저 금요일 이렇게 아주 그냥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이렇게 믿는 나라는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민족이에요. 믿음의 복을 주신 민족. 그러니까 이런 복을 받는 거지. 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똑똑하기는 개코 싸우기만 하고 그냥 이 당파 싸움의 그 여력이 아직까지 있어가지고 이거 아주 나쁜 근성들이 많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자 오늘 밑에 쭉 내려오셔서 11절 말씀 보시면 11절 자 이 말씀이요 루터도 그리고 존 웨슬리 많은 믿음의 정말 개혁자들이 이 말씀에 붙잡혔던 거예요. 11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 치우쳐 사람 인간관계 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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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다 어리석은 모습.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진짜 믿는 사람들 보고는 어리석다 그러고 바보라 그래요. 진짜 믿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안 보여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 근데 우리 현대교회는 점점 세상 사람들이 봐도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여요. 이게 여러분 좋은 것 같지만 사실 믿음과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응? 목숨 걸고 믿음을 사수하려고 하잖아요. 내 신앙을 사수하잖아요. 그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변질된 게 많아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여러분의 그 믿음은 절대 타협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생명 걸고 사수해야 될 여러분 축복의 근원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도 그 믿음 향해서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십자가 붙들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믿음의 복이 무엇인지 믿음이 복인지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모르고 그것을 마치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도 팔아먹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결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심을 믿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수원의 마음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들 거두어주시고 하정자 근사님 그 다음에 우리 박준하 성도님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기도들 감사한 고백들 더 풍성히 구하지 않을까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간과 없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너무 미약하고 육체적으로도 미약합니다.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서 큰 근원으로 바꾸시고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영적으로도 병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